안녕하세요. 저 시민학원에서 합니다. 이제 이번에 기본 강의 다 종료가 됐고요. 이제 기출 문제 프리반 관련해서 간략한 소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언제부터 수업 시작했죠? 7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기본 강의 진행을 했었고요. 9월부터 10월까지는 기출 문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 문제 프리반을 진행을 할 겁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했었죠? 압축 정리반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1월부터는 이제 모의고사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강의를 진행할 때 최소한 저랑 같이 봤으니까 이론에 대해서는 1회도 끝내셨을 거고, 제가 실강 들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험을 좀 보게 해드렸으니까 최소 1회 정도 더 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어요. 합리적인 의심을 꼭 제가 그냥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었으면 합리적인 믿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을 거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복습을 했기 때문에 한번더 보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마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 강의 봤을 때에는 일방법부터 제철평가 사용 방법, 그리고 관세평가 절차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쭉 한번 봤을 텐데, 아니, 그러면 이러한 이론을 어떻게 문제에서 나오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문제에서 나오길래 이렇게 고리타분한 이론을 여러 시간 동안에 고생을 하면서 다 배워야 되냐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기출문제 프리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할 때에도 사실 이론 공부 되게 지루하잖아요. 이론 공부 되게 지루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같이 문제 프리반 들어가가지고 내가 지금 1번, 2번, 3번 이렇게 동그라미 X표를 쳐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실력이 급상승해요. 왜냐면 이론만 들었을 때에는 내가 그냥 하다가 실제 문제풀이 실전 갔을 때는 몰라. 당황하고 모르고 어떻게 해서 문제가 나오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그리고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모르는 이론과 헷갈리는 이론이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항상 오히려 자기 실력이 증진되는 구간이 바로 문제풀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풀이 시간을, 기출문제풀이 시간을 바로 이론 끝나고 뭐 심화라든지 이런 곳으로 배치를 하지 않고 문풀을 바로 들어갔던 게 뭐냐면, 좀더 깊숙한 이론을 배워서 내가 관세평가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우리는 시험에 가장 익숙화가 되고 바로바로 나올 수 있고 바로 노출이 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문제풀이반을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풀이가 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1월부터는 모의고사를 들어가서 당황하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모의고사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8분의 1 범위, 4분의 1 범위, 2분의 1 범위 이렇게 들어가지만, 문제를 처음 풀었을 땐이 8분의 1이 너무 버거울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문제를 써야 될지,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를 모르는지 계속 기본서만 돌린다? 계속 글만 읽는다? 계속 이게 어떠한 이론인지 설명만 듣는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험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출문제를 프리반은 문제풀이가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론 복습은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이론 복습도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관세평가는 지금 이론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문제풀이를 따로 할까, 혹은 연도별로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문제풀이반 연도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생산지원비라든지 권리사용료 이렇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개념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뭐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 시험장에 있을 때한 개의 개념이 열 문제로 나오진 않잖아. 여러 가지 개념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되는지는 기출문제, 실질적으로 내가 문제를 딱 받아들였을 때 기출문제를 받아들고 공부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연도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시험부터, 저희 37기 시험 있죠? 이 37기 시험부터 뺏겨서 진행을 할 거고, 좀 오래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않고 그중에서 좀 중요하다는 이론을 다루고 있는 기출문제들만 셀렉을 해서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모범답안은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때 당시 그날 당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인데, 모범답안이 베스트는 아니다. 이 모범답안만큼 내가 똑같이 쓰지 않, 내가 처럼 본론, 결론을 쓸때 똑같이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틀린 답안이 아니다라는 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논술이에요, 여러분.
맞는 답을 써야 되는 담론술이긴 하지만 그 구성이 완벽하게 내 답안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논술이 아니지. 그렇지만 내가 어떤 문제를 딱 접근을 했을 때이 정도의 퀄리티는 나와줘야 모범이라고 볼수 있다라는 걸 기초로 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정말 합리적인 믿음을 통해서 1회에서 1.5회 정도의 복습이 끝난 상태다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이제 수준이 있겠지? 첫 번째, 나는 완벽하다. 완벽이 뭐냐? 이해와 암기가 완벽한 상태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어떤 것을 예습해야 되냐? 지금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그 문제풀이 그 답안지 있죠. 기출 답안지. 그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답안을 써보세요. 그몇 분? 80분 동안. 내가 혼자서 시험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가 암기가 빠져있는지, 어디가 이해가 빠져있는지, 어떤 걸 채워나가야 될지를 볼수 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 단계. 내가 이해는 됐는데 암기가 안된 경우가 두 번째 단계야. 지금 관세평가의 전체적인 이해가 다 됐는데 암기는 안 돼서 딱 쓰려고 하면은 아 이게 산산지원비를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게 운임보험료, 이게 대체평가 방법, 사본법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는 느껴지는데 막상 쓰려니까 연필이 안 가. 그런 경우 2번이거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가 내 생각에는 여기다가 어떤 이론이 적용되는지를 각 지금 시험 답안지든 혹은 거기에 문제풀이 종이든 써보는 거예요. 권리사용료다. 이건 권리사용료의 디자인권을 얘기한다.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 내가 이해를 했으면 이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 디자인권 얘기를 하고, 디자인권에서 내가 지금 뭐 봐야 되죠? 관련성 혹은 거래 조건성을 봐야 되는데, 관련성에서 얘는 표현이 되어 있는 물품이다. 얘는 판매자가 의해서 구매자가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거래 조건서에 입각한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만 개념을 하나하나 말씀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이해했던 부분에 대한 중요 개념들. 그거를 단어로만 써세요. 단어로만.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일반고지 같은 경우는 혹은 이런 과세가격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야. 이거는 더 해야 될지 뺄지. 그거 쓰는 거야. 더할 것들이다. 뺄 것들이다. 여기까지만 써서 예습을 하세요. 80분을 다 채워가지고 본인이 지금 80분 동안에 지금 암기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막 꾸역꾸역 그걸 80분을 채우고 이거 시간 버리는 일이에요. 암기가 안돼 있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게 되어 있는 게더 중요해요. 왜 암기는 계속 얘기하고 계속 말하다 보고 심지어 지금 우리가 지금 9월이잖아. 이제 시작한 9월이고 지금 우리 시험을 6월에 보러 가나요?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관세평가는 실질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암기량이 작아요. 근데 여기서 이 9월달에 지금 이 6월달 지금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암기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고 80분 동안 끙끙대면서 서를 완벽하게 써야지, 볼을 완벽하게 써, 덜을 완벽하게 써야지 라면 스트레스 받는다? 아니다. 그거에 서론 본론의 경우에서 다듬어가는 작업은 여기서 진행할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진짜 모르는 개념이 뭔지, 그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 정도만 알면은 문제가 풀수 있겠구나. 혹은 이 정도보다 내가 더 깊이 알아야 문제를 풀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를 맞는 개념과 X표를 맞는 개념을 구분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이 저도 내가 만든 문제보다 제일 질 좋은 문제는 수능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기출 문제. 왜냐면 교수들이 내는 거. 그리고 관세평가 혹은 관세법은 교수가 돌아가면서 돼요. 한정된 우리가 나라가 그렇게 무역학과 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출제 과정 중에서 어떤 출제 유형으로 계속 돌아가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론형 문제 그리고 사례형은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계속 분석해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수 없는 부분이 암기형으로 이번 시험처럼 나와버리면은 이 실전형이라고 띵가띵가 놀고 있던 친구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 그둘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3번. 나는 이해도 안 됐고, 아직은 암기도 안 됐다. 그럼 뭐 어떻게 돼? 우리 책과 함께 해야지, 책. 책에서 몇 페이지에 나오는 글이다. 라는 문을 봐야 되는 거야. 최대한 찾아봐. 틀려도 돼, 이 부분은. 왜냐면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이걸 무지 맞춰야 된다? 내가 만약에 A라는 사례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건들이 있어. 근데 내가 이거는 모르겠어.
그러면 별표 이렇게 쳐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설명해주고 몇 페이지에 있는지 그 본인이 확인하면 수업 끝나고 복습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는 내가 기출문제 풀이니까 내가 만약에 2020년도 기출문제 풀겠습니다 하면 그 문제 바로 뽑을 수 있잖아요. 우리 큐넷에 다 있어요. 그 큐넷에다가 다 하나하나 보고 책을 찾아서 봐요. 이건 책을. 그래서 한번 읽고 끝나서 아 내가 책 찾아봤는데 이해가 안 됐으니까 틀렸구나. 이거 봐야 되구나. 아니면 이보다 더 봐야 되구나. 볼 수 있잖아. 계속 본인이 한번 시험 보는 거예요. 1번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1번이신 분들도 계속해서 본인이 80분 동안의 시험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봐야 돼요. 이분들은 시간을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을 더 깔끔하게 매칭하는 능력, 심지어 글씨체까지. 80분 동안 이걸 다 담아내려면 글씨체가 얼마큼 나오는지, 그리고 담은 분량이 얼마인지까지도 지금부터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고, 2번, 3번에 도달한 학생들은 본인이 계속 안 되는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을. 왜냐하면 이미 압축 정리에서도 한번 정리하고 모의고사에서도 정리하고 계속 개념을 정리할 건데 내가 아는 집합, 수학의 집합만 계속 해봐, 생각해봐. 실제 지급과 수출 판매 계속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봐. 소용이 없는 거거든. 계속 뭐가 틀렸는지를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계속 틀렸는지 먼저 본 다음에 압축 정리는 어떻게 들어가냐. 내가 지금 뭔가 모르는 거, 잘 아는 거, 모르는 잘 아는 거 계속 복습을 했어. 근데 압축 정리는 한꺼번에 다시 보는 거야. 다시 전체적으로. 쭉 한번.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본인이 지금 개념 정리 마지막에 한번 더 했지. 본인이 또 문제 풀이를 통해서 내가 뭘 틀렸는지 OX를 점검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4분의 1 범위를 할 때 많이 당황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4분의 범위, 2분의 1 범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에도 내가 당황하지. 왜냐면 문제 풀이를 먼저 해봤으니까 내 눈을 익혔잖아. 이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기출 문제에 대해 맛보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1년도 기출 문제를 가져올까 하다가 2021년도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론형이라서 아직 조금 제 생각에는 적합하지 않은 스타일도 나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작년도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왔고 2020년도 37개 관세평가 문제 1번이에요. 자, 관세평가 문제 1번 뭐예요? 아래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무릎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무릎은 대부분 과세 요건을 판단을 하고 이게 더할 건지 과세 가격을 결정하시오 뭐 이런 문제, 핵심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례로 쭉 나온 거예요. 사례, 예시. 그래서 작은 동그라미 1번, 작은 동그라미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이거가 관련되어 있는 과세 요건이 뭐고 이게 더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답안을 제출하시오라고 나왔어요. 그럼 1번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소재한 수입사 I는 수출국에서 소재한 수출자 P와 EMW 풍력반지 세트 5대. 내가 지금 5대를 수입을 할 건데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품 매매계약 체결을 한 거지. I사가 P사에 지급해야 할 발전 세트 매매가격은 한 대당 20억 원. 그럼 이게 뭘 의미한 거예요? PAPP가 20억 원 곱하기 5억 해서 100억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예요? FOB이죠. 운임이 어디든가에 지금 들어가 있을 거고 운임이 없으면 더 법정 가산 요소로 더해야 된다. 이런 걸 하나씩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이거는 옆에다가 PAPP 얼마? 100억. 저 운임 볼 것. 하고 다음을 넘어가는 거야. 80분짜리 문제를 다 안 써도 돼. 그거는 그냥 하였습니다. 씁니다. 세관장이 이거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암기만 되면은 내가 이게 판단되면 바로 줄줄줄 나올 수가 있어. 근데 판단이 틀리면 관세평가 점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과세가격이 다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훨씬 중요해요. 시간이 없고 HS 많이 외워야 되잖아. 무역실만 지금 대외환 열심히 다 외워야 되잖아. 관세평가부터 그렇게 외워야 된다고 끙끙하게 되면은 실제 판단을 못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는 매매 계약 조건에 따라 I사는 P사의 요구로 P사가 먼저 요청을 했네. 선적전까지 출국에 소재한 A은행이 발행한 대금지급 보증서를 P사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은행의 지급 보증금 수수료 1억 원은 I사가 A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P사가 지금 수출국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 EMW라는 수출풍력발전 세트가 얼마나 비싸? 지금 한 대 20억 원인데 내가 지금 물품을 수출했는데 얘가 대금을 안 줄 수가 있잖아. 그거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P사는
자기 나라에 소재한 A은행에다가, 야, 대금 지급을 해라. 여기다가 대금 지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A은행에 납부해라. 얼마? 1억 원. 납부해라. 근데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받는 거는 누구의 이익이에요? 그쵸. 판매자가 심지어 요청을 했어. 판매자가 대금 지급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불안을 한대. 얘가 내가 물품 수출을 했는데 돈안 줄까 불안을 한대. 내 이익에 따라서 얘한테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를 얘한테 내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판매자가 본인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본인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이익을 취하게 한 거를 판매자가 요청을 해서 어쨌든 A은행에 본인이 지급해야 되는 의무를 아이에게 전가를 시킨 거고, 그러한 금융 비용을 아이가 A에게 지급을 했죠. 이게 뭐예요? 간접 지급액으로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지급하는 금융 비용을 구매자가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간접 지급으로 포착하라라는 규정이 생겨나야 돼요. 그러면 1억 원은 PAPP에 더한다, 안 더한다? 더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게요. 그리고 풍력발전 가도 1억 원 더하기. 그리고 풍력발전 세트에는 전문 운영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사는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비교육기관에서 아이사 소속 직원의 훈련 과정 참석과 훈련 비용의 지급을 아이사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사항 별표. 의무사항 뭐예요? 거래 조건. 무조건 내가 네내 풍력발전 세트 살려고 하면은 너 이거 무조건 교육 이수해야 돼. 라고 하는 거고, 비교육기관은 피사에 의해서 지정이 된다. 피사가 지정을 한다. 의무사항으로. 이에 아이사는 비교육관이 직업 교육훈련비는 3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이 말을 즉슨, 아이사는 이 비교육기관에서 활동하는 교육비용을 이 물품을 살려 무조건 들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그 교육비는 3억 원이다. 라는 거죠. 다만 헷갈릴 수 있는 함정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간접 지급 비용에서 거래 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 훈련비, 외국 교육비, 연구 개발비가 있었죠. 근데 내가 말씀드렸던 외국이란 말에 대해 속지 말라고 했죠. 그거는 단지 외국이란 말은 속지 말고 우리가 거래 조건에 따라서 교육비가 발생을 한다면 무조건 가산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구매자가 이 교육을 듣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물품을 살수 있다? 거래 조건이 아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거래 조건으로 이 아이가 이 물품 살려면 들어야 된다. 그럼 더한다, 안 더한다? 더한다. 이거는 간접 직업으로 포착한다. 라고 했고, 또한 아이사 또한 4번 볼게요. 아이사는 풍력발전 세트의 모든 제조 공정 완료 이후에 제조 공정이 완료됐다. 그러면 제조 공정과 상관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선적하기 전에 매매 계약을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 주원은 아이사예요. 수출국에 소재한 C 검사 기관에 검사를 맡기고 검사 비용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단 해당 검사는 제조 공정과 관계 없으므로 이에 대해 아이사 별도로 약정한 바는 없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검사 비용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개념은 검사 비용이에요. 근데 검사 비용은 우리가 어떤 개념을 봤었냐면 검사의 주체, 검자의 성격을 봤었어요. 여기 검사 비용 관련해서 우리가 봤던 챕터는 구매자 자기 계산 활동 비용이고, 검사 비용은 뭐 판단했을 때 가산하냐 안 하냐를 판단했을 때에는 주체와 검사의 성격을 봐라. 검사의 주체가 만약에 판매자였다.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판매자는 내가 어떤 물품을 생산을 했을 때 검사 비용이 들었을 때에는 PAPP에다 묻혀서 주겠죠. 근데 만약에 별도로 검사 비용을 요청을 했다. 이거는 가산이다. 가산인 거죠. 그리고 구매자가 본인이 그냥 한 거야. 이렇게 제조 공정도 완료 끝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입국에서 뭔가 불량 검사를 하는 것보다 수출국에서 뭔가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했다라고 했을 때는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 비용으로 더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었고, 검사의 성격이 제조 공정에 발생되는 생산 공정 단계 일부의 검사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조 원가죠. 검사 안 하면 이게 생산할 수가 없는데? 그럼 더한다, 안 더한다? 더한다. 그리고 만약에 생산 중, 여기 봐, 제조공정 완료 이후에 뭔가 엑스트라로 진행되는 검사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 비용이고, 실질적으로 해당 물품과 생산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더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었던 게 기억이 좀 나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뒤에 한십몇 개, 몇개 있어요. 1번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100억에다가, PAPP 100억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지금 부담하는 분명 비용을 구매자가 분담하는 게 1억, 그리고 3억. 외국 훈련비, 외국 교육비, 구매 조건에 따라 사는 거, 그리고 검사 비용은 더 한다, 안 더한다? 안 더한다. 왜냐하면 재정구조 완료 이후에 구매자 자기 선활동 비용으로 수행하는 검사 비용은 더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과세가격 얼마로 설정할 수 있다? 14억으로 설정할 수 있죠. 104억으로. 여기까지 하자. 104억으로 설정을 할수 있다. 그래서 쟁점 비용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술을 할수 있지만, 수업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비용에 대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어떤 개념이 있는지까지, 개념까지 같이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그 모범 답안 관련해서는 본인이 수업 종료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고 글로 써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답안지와 자신 그 모범 답안을 비교하고 복습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이제 기출문제 풀이반을 같이 이제 수강할 날을, 교육할 날을 기다리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